한국인들끼리 국가 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은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래 기다리는 걸 싫어하고 간단한 일 처리는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되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놀랍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빨리빨리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째,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숟가락을 세팅한다. 음식점에 도착하면 한국인들은 먼저 휴지를 뽑고 바로 수저를 세팅해놓는다. 메뉴를 정하자마자 밑반찬이 나오기도 전부터 수저통을 찾아서 먹을 준비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문화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서빙하고 식기를 정리하는 점원이 많은 외국인들은 이런 문화를 신기해하기도 한다. 둘째, 자동 회전문을 붙어서 딱 밀면서 간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회전문에 딱 붙어서 손으로 미는 모습을 보며 놀란다고 한다. 자동문은 오히려 너무 딱 붙으면 기계 고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성질이 급한 한국 사람들이 회전문에 딱 붙어서 힘을 주어 미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자동 회전문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겨울이면 커피 등의 따뜻한 음료가 컵에 담아 나오는 자판기에 미리 손을 넣거나 컵을 잡고 있어서 뜨거운 물이 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자판기에서 음료가 나오는 잠깐 사이에 다른 동작을 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보고 놀랐다고 응답한 외국인이 많았다. 네 번째, 카드를 가게 주인이 대신 긁어줄 때. 미국에서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카드 결제 사인의 의미가 한국보다 더 중요한 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사인을 하는 잠깐을 기다리지 않고 가게 주인들이 대신 쓱 한 줄로 사인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카드 사인은 카드 분실이나 도용 등의 문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해외에선 절대 주인이 대신 사인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승강기 닫힌 버튼을 빨리 누르는 사람들. 한국인들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연타한다. 자신이 갈 층을 누르기 전에 닫힌 버튼부터 누르는 성격 급한 사람이 많다. 해외 역시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 증언했다.